네,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 얼마 가지 못하고 갓길에 저렇게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버스의 뒤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승객들은 황급히 버스에서 내려서 도로 밖으로 피신을 하는데요. 연기가 나던 버스에선 그새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 모두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요. 버스는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버스에서 새어나오는 연료였습니다. 조금씩 흐르는 연료를 따라서 불길이 도로를 뒤덮습니다. 도로는 아직도 통제가 안 됐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차선으로 차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와, 저거 뭐예요, 저거. 불은 결국 도로의 모든 차선을 집어삼켰습니다. 버스는 이미 탈 대로 다 타버렸고요. 뒤늦게 도착한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버스의 기계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천만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갑니다. 네, 이번 영상은 경찰의 보디캠입니다. 한 주택에서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나오는 모습인데 이 경찰은 무슨 영문인지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 남성 갑자기 경찰에게 무섭게 달려갑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 보시죠. Can you put that down, please? What? Can you put that down, please? No! Stop! Stop! Hold on! 네, 이 남성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고요. 남성은 경찰을 향해서 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경찰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총까지 뽑아들었는데 남성의 공격은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 경찰 괜찮아요? 경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상은 심하지 않아서 치료받고 그날 저녁에 바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법정에 서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so sorry I have please contact. So they, when they come around, I was really getting nervous. And they called me outside. They called me out there. Mr. Tate, come outside. 네, 남성은 판사가 보석금을 책정하니까 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몇 해 전에 이미 경찰 폭행 혐의로 두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이번엔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자, 어두워진 저녁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뒤로 갑자기 새까만 진흙탕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자, 바로 진흙 쓰나미가 이탈리아 알프스의 한 마을을 덮친 겁니다. 주택 옆으로 오르던 하천은 몰아닥치는 진흙물에 범람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또 거센 물살에 자동차까지 휩쓸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갑작스럽 진흙 쓰나미로 마을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고 차량과 주택도 진흙에 매몰됐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한밤중 긴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자, 주말 사이에 내린 기습 폭우입니다. 인근 산에서 산사태가 났는데요. 그 여파로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진흙이 섞인 거대한 물줄기가 시내로 들이닥친 겁니다. 다행히 아직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당국은 피해 복구에 나선 상황입니다. 무서워. 네. 이후 독일에서는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폭우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단 한 시간 동안 내린 비로 공항의 활주로가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이 폭우로 9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많은 여행객은 밤새 공항에서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거센 물줄기에 유리문이 깨지고 깨진 틈 사이로 물이 닥치는 모습이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물이 넘쳐 흐르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자, 이곳은 한 인도 음식점입니다. 식사하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시던 음료 잔을 들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도 이를 보고는 입에 담배를 문 채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습니다. 설마? 네네네. 설마? 남성은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역시나 식당 밖으로 나갑니다. 어허. 근데 식당 밖에 있을 줄 알았던 친구는 온데간데 없죠. 없어. 그리고 이 남성도 괜히 주변을 살피다가 쓱쓱쓱쓱 사라졌다고 합니다. 영국제 먹튀? 네, 이 두 남성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고 나갔다가 그대로 먹튀를 해버린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게다가 한 남성은 음식점 컵까지 들고 나갔잖아요. 이들의 먹은 음식값 63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1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맛있게 먹어놓고는 계산도 안 하고 간 이 남성, 수배하기 위해서 식당이 직접 SNS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얼굴 거예요. 얼굴 나오잖아요, 바로. 얼굴 공개하잖아요.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빨리 가보죠. 네, 남성이 문을 열자
저렇게 문을 여니까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입에 문 레트리버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레트리버, 바구니 속 작디 작은 레트리버를 보자마자 인형을 바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아기 레트리버의 냄새를 맡는다고 아주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네, 이 레트리버는 2년 전에 함께 지내던 형제들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저 인형을 친구 삼아서 항상 어디든 물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가족들은 인형이 터지고 찢어져도 절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족들은 이 레트리버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이 동생과 첫 만남이 이뤄진 순간인데요. 아끼던 인형까지 내팽개치고 꼬리가 떨어질 듯이 흔드는 모습에 가족들은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도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응원 댓글 남겼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